한류 문화 전파를 위해 베트남으로 온 드림팀. 작년에 1,600만을 돌파했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투자해요. 앞으로는 2,000만, 3,000만 해달라고 그러면 새로운 시장을 좀 많이 개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게 될 시장이 동남아 시장이거든요. 한류를 앞세워서 공연 그리고 여행 상품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이제 공략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베트남 곳곳에 한류 열기가 전해지는 가운데 한류 아이돌 걸그룹 티아라가 베트남에 상륙했다. 한류 스타의 명예를 걸고 베트남 최고의 모델들과 펼치는 국가대항전 A매치. 그리고 음악으로 한국과 베트남이 하나된 한류 콘서트까지. 출발 드림팀 베트남 특집 마지막 편 지금 공개됩니다. 자,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가장 높은 건물, 무려 72층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는 한류의 주역들, 소개합니다. 커플전보다는 더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 커플전은 지네끼리만 다 좋았지 뭐. 최초로 제가 드림팀 진행하면서 제일 부럽네요. 이 경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대단합니다. 상영이야 뭐 좋을 게 하나도 있겠습니까? 저만 맨날 무슨 소개만 하고. 베트남 와가지고 야, 여기 매일마다 왕국 미션이 3시간이야 3시간. 오늘은 저의 날이기도 합니다. 남자 한 명에 여자 7명. 이창명 데이 티아라. 한류 사절단이 되어 베트남에 온 티아라. 베트남 최고의 한류 인기 아이돌로 선정되어 더욱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드림팀을 찾아왔다.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베트남은 또 와보셨나요? 이번에 두 번째로. 두 번째. 여긴 처음 와봤죠? 네, 네 여긴 처음 와봤어요. 72층입니다. 와. 그리고 이곳은 바로 뒤에 보시면 얼라이브 뮤지엄이라고 해가지고 신기한 사진들, 모두 반할 만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게임을 할 거예요. 2인 1조예요. 2인 1조. 저희요? 한 명이 나. 한 명이 남죠. 저의 날입니다. 저의 날입니다. 이상형과 함께 합니다. 네. 저는 정말 좋습니다. 네. 어떻게 정해요? 가위가위보 아니면 뭐. 사랑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나이도 없습니다. 이창명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부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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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전화하면 안 됩니까? 전화하세요. 네, 그게 오히려 낫잖아요. 깜짝 놀라게 제가 팀을 만들어 드릴게요. 네. 떨리지? 네. 떨리지? 둘. 네. 아주 간단합니다. 옷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팔짱 넘겨 보세요. 팔짱 넘겨 보세요. 아트링크, 트리가트 갤러리, 뉴미디어 예술품 등 볼거리 가득한 이곳에서 티아라와 펼치는 포토제닉 미션. 찍기만 하면 멋진 사진이 짠! 과연 가장 멋진 사진은 베트남 현지 스태프를 감동시키고 최고급 베트남 장식품을 획득할 멤버는 누가 될지?